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플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계속할까 합니다. 나의 인어공주는 이렇지 않아. 일단 왕자가 과연 인어공주와 사랑에 빠졌을까? 실사 영화에서 왕자가 인어공주의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작가의 인어공주를 원작으로 디즈니사에서 실사 영화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실사 영화에서 왕자가 과연 인어공주와 사랑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0가지로 그 사랑에 빠진 증거를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왕자는 아버지를 잃었죠. 그리고 공주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자와 인어공주 모두 한 부모의 가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둘다 있었습니다. 다른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왕자와 어린 인어공주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취미가 같았습니다. 컬렉션이 있었죠. 신기한 것들을 모아 모아 모아놨죠. 왕자도 그랬고 공주도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애완동물이 둘다 있었어요. 왕자는 맥스라는 개가 있었고요. 공주는 플라운더라는 물고기를 애완동물로 가까이 하고 있었죠.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둘다 같은 즐거운 경험을 나눴습니다. 같이 춤을 췄고요. 배를 탔고요. 산책을 하는 그런 경험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죠. 밤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랑에 빠지는 신호탄이 이야기를,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것은 코드가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에 빠지기 쉬운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왕자의 엄마가 흑인이었어요. 보통 남자들은 엄마랑 비슷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아빠랑 비슷한 그런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런 물론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뭐랄까 비슷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왕자의 엄마가 흑인이라는 것은 인어공주가 엄마를 닮은 것이죠. 그러니까 좀더 가깝게 왕자는 공주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마녀의 조건으로 인해서 인어공주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사실 왕자는 궁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왕이 되어야 하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왕자가 꿈꾸던 어떤 그런 꿈이라든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게 되죠. 근데 이 인어공주가 왕자의 그런 꿈 이야기, 왕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들어준다는 것이 호감을 상승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아홉 번째는 똑같은 꿈을 둘다 가졌습니다. 다른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하고 탐험해 보고 싶어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 같은 꿈을 가졌죠. 그러니까 좀더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조금 유치하긴 한데 이름이 비슷해요. 에릭, 에리얼. 알파벳으로 하면 E로, 둘다 E로 시작하는데,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 러브레터에서도 그 남자,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반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이츠키 커플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 왕자와 인어공주도 이름이 비슷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된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 10가지로 분석을 해 보았답니다. 결론은 사랑에 빠진 것이 맞다. 왕자가 인어공주의 사랑에 빠진 것이죠.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에 플러스가 돼서 매력이 있으니까 단시간에 그렇게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2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 작가가 있었다면 덴마크에는 안데르센이 있었죠. 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 인프피 작가인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데르센의 이야기와 그 안데르센의 자전적인 이야기였던 미운 오리새끼와 인어공주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3탄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서도 만나게 되기를.